안녕하세요.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정희재입니다.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은 1983년도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유럽의 런던, 파리에 다섯 군데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아시아 최초 갤러리로서 서울 한남동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갤러리이고요. 저희 갤러리 부스의 제일 정면에 보이는 작품이 로버트 라우셴버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통신탑이 있는 일출 이미지라든지 수영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 모모라고 적힌 경주용 자동차 광고 이미지 등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작가분 말에 의하면 그런 다양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화가 저희 예술과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작가분의 그러한 사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편 안쪽에 보이는 작품이 게오르그 바젤리츠 작가의 페인팅인데요. 사람의 인체가 위아래가 뒤집힌 그러한 형태의 회화를 그려오셨습니다. 본인에게 친숙한 대상을 좀 낯설게 표현함으로써 형식에서 내용을 배제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아트부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5월에 열린 아트페어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세계적으로도 아트부산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머지않아 오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